안녕하세요. 극장 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날씨였고요. 뭐를? 하이. 네, 아무튼 생일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영상으로 이쪽에다 공유할까요? 영상으로 공유하겠지만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이 사실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을 제가 직접 챙겼어요. 왜냐하면 저의 배우자는 아주 티피컬한 미국 사람이에요. 우선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영상의 이 부분을 시작하고 싶은데, 뭐랄까,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까는 건가, 남편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선물을 한 것을 언박싱하는 저의 행복한 모습인데요. 10권 책 중에 4권이 간호사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당장 오늘부터 이제 읽을 계획이고요. 또 간호학 교수 자리에 지원했다가 낙방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두 간호 정교수 자리에 지원했다가 가장 먼저 지원했던 곳은 최종 면접에서 탈락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요. 감사한 마음이 우선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경력도 쌓이고 학력도 높아지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도 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수직에 지원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라던가 받았던 질문 내지는 그런 것들은 사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다른 주도 그런진 모르겠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했었는지를 더듬어 봐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쭉 적어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포맷을 구상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영상을 통해서 그 땡큐 카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2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수요일 날 퇴근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요일 하루는 물론 실습 지도 교수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기운이 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최종 면접의 기회를 줘서 고맙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들 하는 것에 제 손가락 근육들이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묵히고, 금요일 날 오전에 조용한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를 켜고 땡큐 카드를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은 서포트와 지지와 질문의 내용과 또 그동안 이어온 관계에 대한 상황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름에 헷갈리지 않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메일을 쓰고 있고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지를 약간 과제하듯이 체크리스트를 적어가면서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아, 참, 지나고 보니까 보내고 났는데 이 얘기를 안 했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의 하루 반나절을 그 이메일 한 20통 정도 보내는데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you are not selected.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음성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현실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내가 안 됐구나 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왔는데 그 땡큐 카드를 쓰면서 약간 뭐랄까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월에 이 자리에 지원하는 자리가 오픈이 돼서 지금 4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가까이를 이 포지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해 왔잖아요. 근데
마치 나는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것 같은, 연애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것 같은 굉장히 절절한 마음이 그 땡큐 카드를 쓰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기복이 있는 이런 상황, 감정선을 느끼게 되기도 했고, 뭐 그런데, 실패가 와야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의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현안이라고 할까요? 나를 파악하는 그런 안목을 갖추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번의 기회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서 제가 교수가 될 확률은 글쎄요, 뭐 이게 너무 초치는 건가? 근데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뷰 옵션 시간대를 볼때 하루에 4명까지, 1시간 반의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하루에 4명의 인터뷰를 보는 것 같고요. 이틀 인터뷰 보는 날짜 중에 뒤에 보는 날짜는 이미 다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은 첫째 날, 3개의 남은 시간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인터뷰,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인터뷰를 보게 됐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얼핏 알기로도 막 PhD 있고 막 논문 몇 개씩 쓰고 책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그런 명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그야말로 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진취적인 잡초정신 있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난 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달려드는 것뿐이지 개런티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이번 자리에 지원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 된다면 아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부분에 굉장히 직업적인 큰 변화를 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우선 지금은 인터뷰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모티베이션으로 삼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소중함을 얼만큼 표현하고 살았는지를 들여다보고, 만약 그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좀 더,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저 몰랐네.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아무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서, 좀, 뭐랄까, 대인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